서방님께 한 가지 청이 있어옵니다. 그 청이란 게 무엇이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을 제게 새겨주세요. 몸이 갇혀서야 얻은 이 행복이 정녕 꿈이 아니겠지. 서방님, 이것이 영원히 짓지 않을 곳이옵니까? 당신을 연모하는 정을 검은 꽃잎 속에 감춰놨으니 영원히 짓지 않으리다. 빈보 1배! 아따, 우리 세영씨 참말로 이쁘게 생겼다구만. 우리 도련님 좋으셨어. 이거 좀 받아봐. 아이고. 이쪽. 근데 홀을 왜 신랑집에서 치는디요? 아, 그게 신부집이 찢어져 가난해서 식도 못 치르고 데려왔다잖여. 그랴? 어휴, 이쪽 견한 우리 수희 아씨만 불쌍하지. 그래, 가자고. 부모님 마음을 거스르지 못하여 다시 혼례를 치렀소. 허나 내 마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다는 걸 잘 알렸소. 사방님은 내게 이리 못합니다. 사방님! 사방님! 연모의 정을 심어놓고 그 꽃을 무참히 네 손으로 꺾어버린 너. 내 너를
저승에서라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세상은 공평해. 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고맙다, 행운의 반지. 네. 희선 씨, 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일긴 받았어요? 네. 나 지금 지난번에 학교에서 찍은 미라 사진 자주 봤어요. 내가 여기 안 했죠. 미라 발견된 현장 그냥 보존하기로 했는데. 안 돼요. 거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네? 미라한테 가면 위험하다고요. 미라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우리 만나요. 만나서 얘기해요. 내가 그 뒤로 갈게요. 안 돼요. 난 이제 현미 씨 못 만나요. 여보세요? 희선 씨! 희선 씨! 사진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좀 더 없죠.